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 느낌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왜냐면 이제 그큰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뭐 이제 가까스로 뭐 원구성도 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의원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3선이셨을 때와 지금 이제 충북의 최다선이시잖아요. 4선 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중국보다 충청의 충청에 최다선이요. 전체로도 그런가요? 예. 아, 그렇군요. 여튼 4선 의원이 돼서 이제 국회에 새로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네.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셨어요? 저는 지금 뭐 이제 사선인 느낌보다도 연속돼서 지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초심의 그런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방도 초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이제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가짐은 물론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22대에서는 이제 전에 4선, 5선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다 이제 뭐 낙천이라든가 낙선을 한 나니까 충청도에서는 제가 최다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선 의원이 이제 19명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4선이 11명. 5선이 이제 5명, 6선이 2명, 이렇게 해서 거의 19명 중진 의원이 있는데,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진 의원 중에서는 또 4선이 또 밑에잖아요. 예, 그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뭐 정책이든 현안 문제들을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의원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선 의원으로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일단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입법 과제 어떤 걸좀 꼽고 계세요? 근데 그 입법 과제는 제가 이제 총선에서 제가 누차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제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격차 해소법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1차로 이제 지난주에 중국 발전을 위한 4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했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호 법안은 우리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요걸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거는 일정 비율을 의료 격차, 의료 지역 이사를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선발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 일정 구간 아까 얘기했지만 근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돈이 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이걸 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또 기금 신설을 위해서 연계 법안으로 국가재정법도 이게 함께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발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시가구 소득 대비 턱없이 이제 낮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한 기초연금법 이거 제도 이제 공약 사항인데 그것을 이제 특별 법안으로 냈고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또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이런 걸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그런 국가재정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타 기준이 500억 이하는 예타를 안 받는데 우리 이제 한 1000억 정도로 올려서 예타 면제를 받아야만 우리 농어촌 지역은 그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뭐한 23년 전 이게 예타 기준 금액이에요, 500억이. 아, 아, 23년 전에 만든 그렇죠. 기준이에요. 내가 제가 알기로 23년 전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몇년 전만 해도 지금 건설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꼭 고쳐져야 된다.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그래야만 우리 농어촌 지역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안 그러면은 다 예타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타라는 것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평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경제성 부분을 소위 이제
그렇죠. 예, 배시를 따지다 보면 지역에서는 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나올 부분이잖아요. 수가 없고 예타가 네. 거의 수도권은 뭐 거의 다 되는데 네. 우리 지방은 절대적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절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 되고 또 이제 중부 내륙 특별법 개정이 또 꼭 필요한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법안이 현재 충북도와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용도 이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7월 중에는 이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충북도하고도 협조를 해야만 이 법안이 통과될 수가 있고 또 저 나름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협력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부 내륙 특별법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공식 명칭은 되게 좀 쉽지가 않죠.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그냥 중부 내륙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제 그 주창을 하셨고 이제 충청북도가 중심이 돼서 인접한 이게 지금 광역 자치단체만 8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충북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 특별법을 만든 것인데. 이제 의의라고 하면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아예 이제 법원에 규정을 해놨다는 게 의의가 있겠는데 사실은 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지난해 일단 법원 제정을 했지만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바람대로 여러 가지 특례들이나 좀 지원 조건이 있었는데 좀 빠진 게 좀 있었단 예, 말이죠.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이 중부내륙특별법을 전부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작년에 빠졌던 것 중에 어떤 거를 좀 새로 지금 그 빠졌던 하세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게 알맹이가 없는. 네. 속빈 강정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니까 네.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심의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이제 수변 구역 규제 특례 이 부분이 하나 빠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타 문제인데 대형 사업을 하는데 예타 면제하는 거. 그거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보호구역 개발 이런 조항 등이 삭제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전부 개정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필요한 것을 다시 좀 찾아서 넣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뭐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21대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해서 그거를 다시 다 삽입을 해가지고 7월 중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충북의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이런 사안들이 네. 이제 빠진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정부 측의 반대가 좀 있었죠.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지역의 이제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려는 노력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했던 사항을 점검을 하라고 각 담당 저기한테 수석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의원실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저 벽에 걸려 있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죠. 이제 5차가 돼야지. 네, 5차가 돼야죠. 이게 사실은 국가철도 사업의 최상위 이제 법정 계획이잖아요. 예, 이제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을 시키려고 정부의 이제 국토부에 10개를 지금 제안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중에 혹시 10개 사업 중에 그래도 최우선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제 욕심입니다만 우리 우선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구 있으니까 이제 청주공항에서 김천으로 가는 그것은 이제 청주공항에서 본으로 해서 뭐 청산 옥천의 청산하고 이제 영동으로 해서 김천으로 빠지는 그 노선이 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저는 좀 원래는 동서횡단철도로 해서 보은으로 해서 이제 상주로 가서 영덕으로 아니면 이제 포항으로 가는 그 노선을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노선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노선으로 가지만 어떻게 저는 이제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가게 되면 지역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우리 중국권 동서 아까 철도 그거는 또 이제 서산에서 울진으로 가는 건데 이제 괴산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 괴산으로요? 네, 괴산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청주공항 포항 가는 그 내륙철도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가 지금 이제 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옥천까지 와서 다시 영동까지 연장을 하는 5차 5개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차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철도 과장을 정식 과장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꼭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그 공약한 것은 꼭 체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청주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충북 충청권에 이제 그 정말 숙원이었었잖아요. 그 충청 광역철도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예 대통령께서 직접 청주에 와서 이제 발표도 하셨고 발표하셨죠. 예 지금 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이제 어떤 걸 넣으려고 하냐면 이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까지 왔던 이 철도를 신탄진으로 직접 빼는 거예요. 제2의 CTX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돼 있는데 청주권에서는 아마 거기에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어쨌든 청주 도심 통과는 또 지하화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어제 그렇잖아도 이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도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의 도심은 결국은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중요한 것은 사실 청주 도심 통과하는 광역철도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거는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뭐 한다고 했으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예타 면제가 돼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 청주 도심에서 신탄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또 놓이게 된다면 이 순환형으로 광역철도가 완성이 된다고 해요. 이제 그야말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가는 중요한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아, 저는 뭐 당연히 네.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종시, 대전시, 충남, 충북 있잖아요. 이제 아마 4개 광역 단체장들이 만났는데 어때 세종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대전시와 또 우리 충남도, 우리 충북도는 또 그런 메가시티 구상을 하고 아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아마 이제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세종시장은 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은 빼더라도 3개의 광역시도가 같이 움직여서 하면 아마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계속 4개 시도가 이 논의를 해왔는데 좀 벽에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메가시티용 의회를 또 별도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그 현재 광역의원들이 뭐 파견식으로 겸직식으로 해서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랬다는 거죠. 충남에서는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은 의원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세종은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진전이 안 되다가 황영호 충북도 의장이 그러지 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똑같이 4명씩 보내자. 4명씩. 예, 그래서 16명으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 의장이 이제 중재를 해서 아마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뭐 충분하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4명 해서 만든 건 뭐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봤을 때. 중부내륙특별법 그리고 이제 4대
법안 이제 발의하신 부분들, 뭐 국가 철도망 계획 말씀 나눴는데요. 뭐 겹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4월 총선 때 많은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 예. 지금 동남사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잖아요. 예, 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정말 넓은 지역구인데 이런 법안들 외에도 내가 4년 임기를 마쳤을 때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했던 부분은 옥천 대전간 광역철도도 사실 10년 이상이 걸린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사실은 예, 정말 어렵다, 정말 불가능한 건가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하고서 달려드는 것이 이제 실현이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영동까지 완성시키는 것이 저의 또 목표이면서 또 꿈이고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청주공항에서 보은을 지나는 우리 철도 이거 제가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보은에는 철도가 없잖아요. 네. 예, 보은만 지금 없죠. 그래서 계산은 연풍역이 중부 내륙 거기가 연풍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문제가 좀 없는데 보은이 좀 이제 철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이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만들므로써 어쨌든 뒤에 누가 의원이 되든 그 다음에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지난 4월 총선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예, 우리 충북 8개 선거구만 놓고 보자면 사실 국민의힘이 청주 4개 선거구에서 다 전패를 했고요. 이제 8개 중에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3석, 민주당이 5석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으셨고 이제 바로 2년 뒤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지역 정가나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대로라면 다음번 지방선거도 여당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상당히 어렵죠. 네. 사실 이제 지역 정치도 이 중앙의 이슈에 뭐 많이 이제 좌우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우리 충북의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변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참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는 사실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죠. 정말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뭐 저도 정치인으로서 정말 우리 충북도민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다해서 108석을 간신히 예, 기원 저지선은 됐는데 예, 이것은 뭐 아쉬움이 크죠. 저도 뭐 이렇게 밤낮으로 조금 걱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우리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합니다. 선출할 예정인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흥행이 잘못하면 없어서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대선 주자급들이 나와서 흥행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선거를 하고 나면 또 이게 사실 이제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을 또 빨리 마무리하면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예, 사실 그래도 덩치가 큰 사람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 분들이 잘 당을 이끌어서 국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당을 꼭 만들어야 된다. 물론 휴유증도 치유를 물론 포함을 시키겠지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게 되면 좀 지방선거에서도 좀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뼈를 깎는 이런 각오를 갖고 아마 해야만 된다. 잘못하면 또 이것이 이 당을 분열시키는 또 계기도 될 수 있어서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휴유증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실과 또 우리 여당
당 국민의힘과 이렇게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잘 조율을 해서 가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면 결국 지방선거도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도정 운영도 제대로 좀 해서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나 또 도민들한테도 또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이나 또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치르다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민생에 관한 문제.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힘겹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충북을 놓고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제일 열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발전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마 뭐 꼭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영남 이원 의석수가 67%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충북하고 충남하고 해서 충청도는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적인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야만 또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초선 때부터 우보천리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렇게 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방선거 얘기입니다만, 뭐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뭐 이제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지사가 있으십니다만은, 여튼 그럼 여당의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박덕흠 의원님은 늘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예. 네, 이종배 의원 이제 사선이시고, 예. 뭐 충주 조기력 지사 같은 경우 이제 삼선 연임 제안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사로 또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니 뭐 제가 그 도지사 후보 정도로 이렇게 거론을 해주는 것은 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뭐 네. 그럼요, 영광인데 저는 이제 우리 김영환 지사를 영입하는데 앞장서 왔고, 또 제가 국회 부의장을 후반기는 꼭 하려는 그런 욕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맡은 일에 충실히 하면서 우리 지역 동남사군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뭐 저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고 가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아예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기자들은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고, 어쨌든 김영환 지사께서 뭐 또 혹시라도 뭐 또 이제 본인이 뭐 출마를 안 하겠다 하면은 또 그때는 또 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갔는데, 그러지는 전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께, 그리고 네.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랬듯이 충북을 중심에 두고 우리 동남사군에 대한 이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과 어려운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또 우보천리의 자세로 우리 충북을 사랑하고 또 우리 동남사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의정생활을 활발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덕흠은 언제나 진심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